네, 두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상담 해 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네, 저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 원서 준비 잘 하고 있나요? 아니요, 원서를 지금 써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학교를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네, 힘들어요. 네, 이제 내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모레 앞으로 다가왔죠. 근데 이제 오늘 상담을 통해서 좋은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호 선생님께서 이제 상담해 주실 텐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먼저 인사 나누실게요. 네,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아드님이 이제 졸업생이다 보니까 좀 걱정이 많으시죠? 네. 예, 그 정시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어머니? 네, 저희 아이가 수능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요. 수학 점수가 조금 낮고요. 내신 등급이 낮아서 대학 선택하는데 고민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이제 간하군 대학 중에서 합격 가능한 대학을 알고 싶고요. 이제 조금 도전 가능한 대학이 어딘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상담을 통해서 어머니가 궁금하신 점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 수능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전학년 평균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이제 국어는 이제 4.87등급, 그다음에 수학은 3.65등급, 영어는 4.18등급, 과학은 5.15등급, 예, 평균은 이제 4.44등급 나왔습니다. 자, 수능 점수 보면 국어 A형 1등급, 그다음에 수학 B는 3등급, 영어 2등급, 물리원 3등급, 화학원 2등급 받았고요. 자, 우리 학생은 정시 희망대학으로 가군에는 이제 중앙대학교 공과대학교, 그다음에 나군에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 다군에는 홍익대 건축공학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이제 어머님께서는 수학을 못 봤다라고 하지만은 표준 점수상으로 보면 또 영어도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정시 포인트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제가 지금 일단 어머니한테 지금 질문 한번 좀더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지금 졸업생이다 보니까 안정 지원이 좀 필요하실 텐데, 일단은 가나다군 중에서 안정권은 어디다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안정권을 가군이나 네. 다군에요. 예, 가군이나 다군이요. 예, 그러면 제가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하면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은 이제 자연계 학생이지만 수학 성적이 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수학 반영률이 좀 적은 대학을 고려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우선 전략인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우리 학생은 지금 중상위권 대학 이상을 지금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대부분 다 4개 영역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영역, 특히 수학을 빼거나 아니면 수학을 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기 때문에 일단 4개 영역 안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수학 성적이 낮다고 해서 졸업생이기 때문에 너무 또 상향 지원을 좀 고려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자신의 적성과 성적을 좀 고려해서 대학보다는 학과 중심에 대한 소신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를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자연계다 보니까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를 찾기가 그렇게 아, 쉽지 수월하지는 않을 않습니다. 것 예. 같아요. 어머니 혹시 찾아보셨어요? 찾아는 봤는데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조금 고민이 너무 힘든 것 되시죠. 같아요. 네. 이제 자연계인데 수학을 조금 못본 친구들은 대부분 같은 네.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수학 B형에 대한 그 반영률이 낮은 대학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거 25% 동률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대학으로 할 때는 이제 뭐 서울에는 이화여대나 가천대 글로벌 또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 일부 대학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는 반영률 자체가 25%대를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고요. 보통 네. 한30% 정도를 이제 보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예, 수학은 30%. 예, 네. 그게 거의 대부분 이제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호 선생님께서 이제 화학 네. 선생님이시잖아요. 예. 우리 학생의 과탐은 어떤가요, 지금 네. 봤을 때? 지금 이제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해서 아마도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 서울의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실제는 이제 1등급 이상을 받은 소위 말해서 백분위가 96% 이상 되는 학생들은 약간의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학생이 받고 있는 그 성적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불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정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이 보면은 중앙대, 한양대, 홍익대 등이 있는데요. 네. 선생님, 이 대학들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 좀 살펴볼까요? 네. 자, 우리 학생의 정시 희망하는 대학에 대해서 화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입니다.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이죠. 자, 올해부터 중앙대학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단과대학별로 지금 학생들을 모집한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올해 48명 모집하고요. 작년에 이제 공과대학교 학과들 평균 경쟁률이 이제 4.65대 1이었습니다. 역시 이제 수능 100%로 이제 모집하는 대학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영비율은 뭐 상위권 대학 다 똑같습니다.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각각 이제 수학이나 탐구 영역에 30% 비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국어랑 영어를 20% 반영하죠. 자, 여기는 지금 학생의 환산 점수로 봤을 때는 497.6점을 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 504점대 학생들이 지원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배치하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학생의 점수에서 보면 좀 상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군에 보면 이제 한양대 건축공학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11명 모집하고 작년에 6.09대였습니다. 자, 여기는 좀 이제 학생부 10%가 들어가지만 그렇게 크게 실제 반영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수능 100으로 환산해서 이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반영비율은 앞서 있던 중앙대랑 똑같습니다. 자, 환산 점수 역시 497.6점이고요. 여기는 이제 예상 지원 점수가 이제 504점으로 앞에 봤던 중앙대랑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 학생에 해당하는 점수가 약간 상향이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제 차이점은 낙원이다 보니까 작년에 최종 등록자 100분위 평균이 대학에서 발표한 것은 91.09%였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90.5%이기 때문에 100분위를 보면 약간 근사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군에서 예비번호 정도는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군에 있는 홍익대 건축학부죠. 저는 이제 건축학부 2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13명을 모집하고 이제 10.8에 해당하는 경쟁률을 보였고요. 여기는 이제 수능 100%면서 이제 반영 지수가 이제 그 표준 점수만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홍익대학교는.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수학하고 탐구는 일반적으로 이제 다 반영하고요. 국어랑 영어 중에 선택을 해서 세 개 영역을 동비율로 반영하는 좀 특이한 이제 조합이죠. 자, 여기는 이제 학생의 점수 환산했더니 373.8점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예상 지원 점수로 저희가 한 375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작년에 합격자 평균 점수에 대한 표준 점수를 환산했을 때 약 377.5점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아마 올해 정도로 환산하면 뭐 소신 지원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마 추가 합격에 대한 기대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군과 나군은 약간 상향이 아닐까 이제 예측하셨고요. 홍대는 지금 소신 지원이다 이렇게 예측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의 추천 전형 제가 화면 보시면서 제가 이제 안전과 약간의 상향 소신을 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입니다. 제 가군에는 이제 성균관대 공학계열과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립대 건축학부를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데 성균관대는 역시 상향 점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좀 적정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좀 추천드릴 거고요. 자, 나군에서는 이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부가 상향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있는 건축공학과가 안정적인 점수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군에서는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이 이제 상향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이제 소신 지원으로 아까 봤던 홍익대학교 건축학부를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이제 화면 보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예, 말씀을 한번 드릴 테니까 주로 이제 가나군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가군에서는 이제 서울시립대 건축학부인데요. 여기는 건축학 전공입니다. 자, 19명을 모집하고 3.6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요. 수능이 100% 반영합니다. 자, 여기도 일반 상위권 대학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제 반영률이 높고요. 환산 점수를 했을 때 497.6점인데 실제 대학에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그런 점수가 한 494점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는 가군일지라도 일단 우리 학생 점수가 약간의 여유가 있어서 일단 제가 적정한 지원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군에 있는 성균관대 공학계열은 실제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100명을 모집합니다. 계열이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계열로 모집하는 경우에 추합에 대한 기대 때문에 많이 학생들이 상향 지원을 하지만 가군의 경우에는 좀 더 그런 추합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일단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 점수에서 성균관대학교 예상하는 점수가 거의 10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상향 지원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작년 합격자 거기 100분위 평균은 대학 발표 공식 자료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집한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추천으로 나군에 해당하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건축공학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27명을 모집하고요. 3.76대 1의 경쟁률을 갖고 이제 수능 100%를 모집합니다. 여기는 반영비를 좀 특이해서 이제 수학이 35% 반영하고 그다음에 영어가 이제 25%, 과탐이 20%를 반영하는 그런 대학이죠. 근데 역시 이제 우리 학생 환산 점수 했더니 앞서 봤던 대학과 별 차이 없이 497.6점이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예상할 때는 한 480점대 초반 정도로 보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충원율이 거의 100% 육박했기 때문에 실제는 큰 이변이 없는 아마 합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다군도 자세히 한 번만 살펴볼까요? 예, 다군에 있는 대학으로 제가 한번 중앙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앞선 말씀드린 이제 상향에 해당하는 대학인데요. 여기 26명을 모집하고 작년에 6.04대1 역시 이제 공과대학교 대학교 학과에 대한 평균 경쟁률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100%고 반영 비율은 앞에서 봤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97.6점은 역시 동일한 비율 점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다운이다 보니까 509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점수가 10점 이상 벌어져서 아마 이거는 추가 합격에 대한 기대나 예비보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이제 추천 대학과 자세히 선생님께 살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혹시? 아, 어머니죠? 네, 예, 어머니. 어머니 혹시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 아니요. 많이 이제 선택하는데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제 그 지원 전까지 변화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학생과 같이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